엠보라고 생각한다. 닝닝은 161cm, 오형, 발사이즈는 225mm이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19일 이양과 함께 썸루키즈의 멤버로 공개되었다. 2016년 9월 19일부터 10회 동안 마이 SM 루키즈 프린세스 호즈 더 베스트에 고은 이양 티너와 함께 고정 출연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방영된 MBC 샤이닝 스타에 이양, 고은, 희나, 라비, 정연과 함께 참여했다. 오리지널 곡 4곡, 커버곡 6곡과 중국어 버전을 녹음했다. 2020년까지 혼자서 썸루키즈 멤버로 유일하게 남아있었으며 마지막 타자로 에스퍼로 데뷔하였다.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포지션은 메인 보컬이다. 그룹 내에서 윈터와 함께 보컬을 이끈다. 에스파 멤버 중 가장 긴 연습생 생활만큼 외국인 멤버임에도 딕션, 성향, 음역대, 음색, 라이브 안정성 파트를 양분하는 멤버. 블랙 맘바에서 윈터와 함께 파트가 가장 많으며 브릿지 파트 또한 소화했다. 하이라이트 곡 역시 닝닝이 맡았다. SM 루키즈 여자 멤버들의 샤이닝 스타 참여곡에서도 비중이 컸다. 눈이 크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선배간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시원하고 매력적인 페이스로 고양 이상의 느낌이 강하다. 데뷔 전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강했지만 데뷔 후 강한 스타일링을 잘 소화하고 있다. 눈, 코, 입이 모두 둥글둥글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 깜찍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낸다. 또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건강미가 뛰어난 신체를 갖고 있다. 호기심이 많고 활발하며 다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한다. 윈터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유일한 강심장 라인이며 목소리가 크고 리액션도 크다. 언니들을 힘들게 하는 막내온 탑 속성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판단하여 정했다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목례하는 인사법을 몰라서 나이가 더 많은 카리나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회사 스태프나 트레이너들한테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역시나 손을 흔들었다고 한다. 영어 이름은 비비안이다. 닝링은 2002년 10월 23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4인조 걸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라고 생각한다. 닝링은 161cm, 5형, 발사이즈는 225mm이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19일 이양과 함께 썸루키즈의 멤버로 공개되었다. 2016년 9월 19일부터 10회 동안 마이 SM 루키즈 프린세스 호즈 더 베스트에 고은 이양 희나와 함께 고정 출연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방영된 MBC 샤이닝 스타에 이양 고은 희나 라비 정연과 함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역시나 손을 흔들었다고 한다. 영어 이름은 비비안이다. 닝링은 2002년 10월 23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4인조 걸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라고 생각한다. 닝링은 161cm, 5형, 발사이즈는 225mm이다. 샤이닝 스타에 이양, 고은, 희나, 라미, 정연과 함께 참여했다. 오리지널 곡 4곡, 커버곡 6곡과 중국어 버전을 녹음했다. 2020년까지 혼자서 썸루키즈 멤버로 유일하게 남아있었으며 마지막 타자로 에스퍼로 데뷔하였다.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포지션은 메인 보컬이다. 그룹 내에서 윈터와 함께 보컬을 이끈다. 에스파 멤버 중 가장 긴 연습생 생활만큼 외국인 멤버임에도 딕션, 성향, 음역대, 음색, 라이브 안정성 등 여러 방면에서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다. 약간의 허스키함이 섞인 힘있게 부드럽고 청량한 목소리가 특징으로 중국 음역대에서 강점을 보이고 한국어 발음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윈터와 함께 에스파 곡들의 고음 파트를 양분하는 멤버. 블랙 맘바에서 윈터와 함께 파트가 가장 많으며 브릿지 파트 또한 소화했다. 하이라이트 고음 역시 닝닝이 맡았다. SM 루키즈 여자 멤버들의 샤이닝 스타 참여곡에서도 비중이 컸다. 눈이 크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선배간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시원하고 매력적인 페이스로 고양 이상의 느낌이 강하다.